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07페이지의 6번 문제입니다. 6번. 임대인이 임대차의 묵시의갱신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때는이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가 아니잖아요. 민법상 임대차이기 때문에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2번입니다. 7번이죠.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거죠. 일단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타인 소유물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고요.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물건을,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 처분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처분 행위는 못하는데 이 사람도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임대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행위입니다. 따라서 처분권이 없더라도 임대할 수 있고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낙선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3번. 임차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3번은 X죠. 4번 X입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자가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죠. 근데 그 대항력은 물권으로 성질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 5번. 부동산 임대차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력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은 2번이네요. 8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거죠. 좀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급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청구할 수가 있고요.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정리할 것이, 건물 등의 임차인이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합이 되면 이때는 임대인 소유가 된 거니까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목적물을 개량한 것을 평가된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형성권이니까 쌍방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일 뿐 뭐가 될 수는 없죠.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임대차입니다. 토지 등의 임차인은 존속 기간의 만료로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한번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쌍방의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이긴 하지만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죠.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잖아요.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임차인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 어차피 이 부분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가는데 4번이죠.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X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유익비 피로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이 답입니다. 왜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할수 있죠? 배제할 수 있으므로 1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 무효이다. X가 됩니다. 10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는 유효하죠. 그죠?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1번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요게 답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필요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갖게 되는 권리는 뭐죠? 유치권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유치권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원래 목적들에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사용 수익한다면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2번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해도 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첫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차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1번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지 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인 거죠. 따라서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임대인은 여전히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체 차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따라서 1번. 보증금은 차임의 불지급, 임차물의 멸실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에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고요. 보증금에서 공제 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입니까? 임대인 마음입니다. 자, 이제 412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이제 적중 심한 문제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1번입니다. 갑은 1998년 3월 15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일단 임대차에 대해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체당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해지의 통고란 경우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1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맞는 질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규정을 빼고는 다 뭐죠? 강행 규정입니다. 특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이익이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강행 규정이고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인 거죠. 따라서 4번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일기 참여 연체만으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 토지 임차의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는 거고요. 따라서 1번과 2번은 X죠. 또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죠. 다만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테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5번이 답이에요. 요 지상물에 뭐 무허가든 미등기든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5번.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 기간에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을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갑은 2002년 1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는데 해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해지가 존속기간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므로 임대인은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을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을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갑 소유 X 임야에 대해 갑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죠.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보존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조심할 것은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러한
임대인의 보전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죠. 갑이 X 임야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 설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을은 과수원 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니까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죠. 자, 필요비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지급하기만 하면 바로바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가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보시면 을이 X 임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갑에게 임대차 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A는 자기 소유 갑 건물을 B에게 임대하고 B는 A의 승낙을 얻어 갑 건물 C에게 전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전대가 이루어졌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임차인인 B는 전대인이 되고요. C는 뭐죠? 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C는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냐면 B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고장난 곳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C는 누구에게? B에게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 갑 건물의 지붕이 강포 인하여 붕괴된 경우 C는 A에 대하여 갑 건물의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X죠. 다시 말하면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B와 C므로 C는 B에게만 수선 등을 청구할 수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으론 X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이죠. 자,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3번, 4번, 5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상가라고 나와 있지만 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고자 하는 사람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에 관한 규정. 또 임차인으로서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하여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 7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대하고 은행 갑의 승인하에 건물의 개축 등을 할수 있으나 임대 기간 종료 시에 원상 회복하여 명도하며 부속 매수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하였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주방 시설 가려버려 있죠.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이 인정되죠. 설치 비용을 지출하여 음식점 개업을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부속시킨 부분이 독립성이 있고 부합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갑의 승인하에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에서 알수 있죠. 갑의 동의를 얻었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어요. 무효죠. 왜요? 부속물 매수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할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심할 것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는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1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인 거죠. 2번,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갱신을 청구, 요구해야 된다? X입니다.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것은 부속물 매수청구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청구권인 거고요. 3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돌려주겠다라고 동시 양변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사용을 했느냐 문제인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뭐죠? 4번입니다. 을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쌍방 간에 부속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부속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는 지급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부속물 매수로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5번도 X가 되네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죠. 1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요? 1번. 계약해지권입니다. 자, 이익이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죠. 아,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또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해설에 잘 정리해놨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자, 기억니은 디귿이에요. 일단, 유익비 상환청구 둘다 있죠. 그 다음에 둘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이고 또 증감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뭐 설명드릴 게 없네. 답은 뭐죠? 5번. 3번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인정 권리를 모두 고른 거죠. 자, 25의 문제인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뭐함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간방의 하룻밤 잠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차임에 대한 여간배에 대한 증감청구권 인정될 게 없고 여간방이 났는데 또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될 수가 없고 뭐 법정 있고 이런 건 인정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간방에 하룻밤 자면서 형광등이 나갔길래 앞에 편의점 가가 형광등을 사다 꼈다면 그 형광등 값은 받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비용 상환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가 인정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X죠. 가해가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입니다. 그다음에 2번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된 때 청구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은 맞죠.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진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하므로 4번도 먼저 X가 되고요. 5번, 토지 임대차가 법정 갱신, 묵적 갱신되면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뀌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5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풀어볼까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왜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임차인은 지상 건물에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되죠. 참 쉽긴 하죠, 작년에. 3번.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22페이지 5번부터 해가지고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